안녕하세요, 러브예정입니다. 오늘은 제가 커다란 깔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거실 깔개나 침대 깔개로 이용할 거예요. 날씨가 요즘 여름이라 많이 더워서 꿉꿉했는데, 대자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푸근감이 없어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봤더니 너무 푸근하고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작은 매트 사용하다가 좀더큰 직사각 모양으로 해서 떴습니다. 이거 침대 1인용 침대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고요. 양말목은 한 3.5kg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. 근데 2인용 더블 침대에 올리려고 했더니 너무 무거워서 안될것 같아서 1인용만 뜨기로 해서요. 1인용을 떴고요. 거실 카펫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. 그럼 한번 가보기. 뭐 가장자리는 이렇게 물결 모양을 줘서요. 좀 디자인 감각까지 둔 상태고요. 여름에 시원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뜬 거예요. 집에 가서 한번 깔아놓고도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함께 뜨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 하나 준비하시고요. 한 바퀴, 두 바퀴에서 작은 고리 만드세요. 여기다 저는 실을 긴 직사각 형태를 만들 거라서 실을 연결을 하는데요. 한 30호 정도 연결할 거예요. 30개 정도 하니까 크기가 맞더라고요. 그래서 3개, 4개 해서 30개를 한번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. 사슬을 30개를 연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30호를 했고요. 30호 한 상태에서 맨 끝쪽으로 왔습니다. 기존에 저희 발매트 할 때는 끝에다 3호를 넣었죠. 이렇게 해서 여기다도 3호를 넣어주세요. 시작 부분은 3호 넣으시고요. 그대로 뜹니다. 하얀 대로 놓는다고 그랬죠? 3호 넣고요. 다음은 한 코씩. 한 코씩에서 여기서 이 부분까지 끝까지 또한 코씩 넣으시고요. 끝쪽에 3호. 여기 3호 넣고요. 쭉 가운데는 한 코씩 쭉 갑니다. 떠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끝쪽까지 오셨으면 여기 끝쪽에서 또 2개, 3개. 여기 3개 떴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씩 해서 또쭉 반대편도 떠보겠습니다. 하나씩. 살이 너무 쪄요. 연결하시고요. 연결하시면서 여기다가 한 코, 두코 넣었죠. 세 코를 넣습니다. 연결하시면서 세 코고요. 기존에 타원형 뜨기보다 한 코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. 직사각 뜨기를 하실 거라서 여기다도 세 개가 들어갑니다. 세 개. 발매트 타원 뜨기보다 코수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. 여기서부터 코수 3개에 3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한 코씩 쭉 뜨실 거예요. 양 모서리에 3개씩 들어가고 쭉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해서 쭉 떠보겠습니다. 반대편 모서리로 와서 하나, 둘, 세개 끼우시고요. 여기다도 세 개를 끼웁니다. 또 3개, 3개. 2개에서 보라색에다가 들어가고요. 그래서 또 하나씩 쭉 떠볼게요. 반대편 모서리까지 하나씩 쭉 뜹니다. 또 여기 반대편까지 왔고요. 지금 세 단째 올라가는 거고요. 세단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 지금 세 개 했던 데 있죠. 여기 세개 했던 데다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, 우리 저희 정사각뜨기 할때 알려드렸던 방법하고 비슷해요. 여기 코너 돌 때는. 저희가 타원형으로 뜨는 게 아니고 이 각이지게 뜰 거라서 이게 두 개가 들어가요. 그리고 반대편에도 세 개 가운데 한코 들어가고요. 네 번째 단에서는 여기도 두 개 들어갑니다. 하나, 둘. 들어가고요. 하나, 둘. 네, 봐드릴게요. 둘.
저희가 직사각뜨기는요, 초코만 세 코를 잡았고요. 그 다음부터 세 개, 세 개 잡았죠. 그 다음은 두 개, 두 개. 그러면 그 다음 단은 또 세 개, 세 개 다 끼우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직사각을 만드실 거예요. 반듯하게 타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. 그래서 이 방법대로 쭉 떠나갑니다. 반대편 끝으로 가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. 반대편 모서리까지 또 한 코씩에서 왔고요. 여기 부분에서 여기 전코 세 단째에서 세 코 넣었던 사이 있잖아요. 거기다 두 개,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. 하나, 두 개. 또 두 개 코 넣는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하나. 연결된 부분 하나고요. 또 여기 전코에 세 개 들어갔던 데다 두 개. 모서리만 두 개 두 개 들어가고요. 나머지 하나씩에서 또 한 단을 쭉 떠줍니다. 끝까지 이렇게 해서요. 한번 떠보겠습니다. 해서요 또 한 코씩 쭉 반대편까지 여기까지 뜨고 색 바꿔 보겠습니다. 그래서 네 단째도 여기까지 왔고요.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색상을 바꿔 보겠습니다. 저는 무채색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을 줄 거예요. 그래서 연한 회색 준비했고요. 여기다 놓고요. 여기까지 해서 하나 넣고 돌려볼게요. 여기가 지금 전코에서 두 개, 두 개 넣었던 사이 있죠. 우리 정사각 할 때하고 똑같아요. 두 개, 두 개 넣었던 사이에다 여기 세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. 이 부분에 세 개, 세 개 들어가는 게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. 또 여기 두 개 들어갔던 코 사이, 여기다 세 개.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. 반대편도 보시면 두 개 들어갔던 데 사이에 세 개가 들어가고요. 여기도 두 개 들어갔던 데 사이로 세 개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네 부분만 세 개씩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한 코씩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바퀴를 다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네 번째 단이지. 네 번째 단인가? 이거 여기를 한 단을 다 떠가지고 오겠습니다. 여기다가 세 개 들어간다고 했어요. 이 부분에 세 개,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씩, 여기 세 개, 하나씩. 그 다음에 여기도 세 개, 세 개 하고 나머지는 하나씩 쭉 떠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 바퀴를 또 다 돌았고요.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또 세 개 뜬 데 있죠. 아래쪽에 세 개. 색이 바뀌어서 쉽게 보이시죠? 그럼 여기다 두 개,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. 두 개, 두 개. 여기다 두 개. 여기가 두 개.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서 직사각이 커지는 거고요. 여기 반대편도 세 개 들어갔던 데 사이에다 두 개. 뜨고요. 또 나머지는 하나씩 뜨시고요. 또 여기 반대편도 여기 세 개 들어갔던 데 사이에다 두 개, 두 개. 또 여기 부분이요. 두 개. 코를 키우는데 내 모서리만 잘 하시면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쭉 또 한 단을 떠보겠습니다. 쭉 떠가지고 오겠습니다. 여기까지 떴고요. 또 여기까지 다섯 단 왔고요. 다섯 단 온 상태에서 여기 또 두 개 두 개 했던 사이, 이 사이 있죠. 이제 여기쯤 오시면 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겠죠. 여기도 세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서 두 개 들어갔던 데 사이에가 또 세 개. 우리 정사각뜨기 코 늘어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쭉 또 떠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또 한 단이 떠진 상태고요. 떠진 상태에서 코수 혼돈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.
가운데로 종이를 한번 접어볼게요. 저희 보시면 가운데 제가 여기를 30호를 잡았습니다. 30호를 잡았고요. 부분 있죠?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코수가 늘려갔어요. 그래서 한 단, 두 단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간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갔어요. 그래서 이렇게 키워놓은 상태에서 처음에 첫 단에서 3코를 늘렸습니다. 3코, 3코 잡았고요. 두 번째 단에 여기 돌아갈 때 3코 사이에다 2코, 2코 잡았어요. 2코, 2코 사이에 다음 단에 3코, 3코 사이에다가 2코, 2코 해서 계속 키워나가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걸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계속 키우면 직사각형, 정확하게 직사각형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서 계속 떠뜨는 거예요. 그래서 종이로 보니까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겠죠. 그래서 계속 떠온 상태가 이 상태고요. 계속 크기를 더 키울 거예요. 거실에 깔 수 있는 카펫 크기만큼 한번 떠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게 한 9단 정도 떴거든요. 9단 정도 뜨니까 긴 발매트 크기 정도로 이렇게 떠졌습니다. 떠졌는데 이걸 계속 키우면서 저는 거실에 매트로 사용할 거라서 계속 한 침대에 올릴 정도로 크게 뜰 거예요. 시원하게. 그래서 한번 계속 크기를 키워서 떠보겠습니다. 근데 정사각으로 해서 직사각으로 해서 이렇게 매트 정도 뜨실 거면 이 정도 선에서 뜨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멈추셔도 되고요. 선 보이시죠? 코 키운 거 계속 크기를 키워가면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떠보겠습니다. 지금 꽤 큰 사이즈까지 떴고요. 이게 지금 계속 또 올라갈 건데 색상 그라데이션을 저는 지금 무채색으로만 했는데 색상을 섞을지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계속 키우면서 좀 더 생각하면서 해볼게요. 지금 검정 들어갔고요. 다시 회색으로 돌아왔거든요. 그래서 다시 밝은 톤으로 갈 거예요. 그라데이션으로. 여기서 지금 한 두 단 정도 더 돌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. 마무리예요. 이제 크게 뜨다 보니까 끝이 좀 살짝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쭉 더 뜨면서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 한 단만 더 돌고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색상 바꿨고요. 마지막 단 도실 때는요. 마지막 단 도실 때는요. 여기 코너에서 늘리지 않습니다. 왜냐면 마지막에서는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늘리지 않고 그대로 뜰게요. 그러면은 그대로 늘리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. 이렇게 늘리지 않고 그대로 해서 한 단을 다 돌려주세요. 한 바퀴를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지금 코를 늘리지 않고 그대로 한 바퀴를 다 떠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마지막이 너무 반듯해서 이대로 마무리 하셔도 되는데 좀 뭐랄까 재미가 없어서 좀 마지막 단을 이거 양쪽으로 벌려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떴죠. 그랬으면 다음 코로 빠져나옵니다.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세요. 이 코를 건너뛰기 위한 방법이에요. 볼록하게 나오기 위해서. 그래서 여기까지 떴고요. 다음 코 그냥 연결해서 뜨시고요. 하나, 한 코, 그 다음 코도 한 코 그대로 뜨세요. 한 코 그대로 뜨시고요. 이 코에가 세 개가 들어갈 건데 세 개를 가운데를 이 실을 하나 연결하시고요. 고리 파란색을 아래다 하나 고리 연결하세요. 연결하시고요. 연결한 상태에다 이렇게 코를 넣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. 됐죠? 그리고 그 코에다 하나 더 넣었어요.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가 됐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 코 세 개 넣었으니까 그 다음 코 하나 여기다 또 하나 넣어서 또 뜨시고요.
넣었으면 다음 코는 양쪽 벌려서 가운데로 빠져나갑니다.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하나만 더 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떠올게요. 했습니다. 다음 코 하나 넣으시고요. 떴습니다. 그 다음 코도 하나 넣고 뜨세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코가 들어가는데 한 코는 파란색을 하나 연결하고요. 위에다 흰색 다시 연결해서 걸어서 떠줍니다. 그리고 또 한 코를 맞아 떠주세요. 세 코가 들어가는데 한 코는 파란색을 가운데 걸 연결해서 뜨신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리고 다음 코는 또 한 개. 한 코, 세 코, 한 코 하고 건너뛰는 거예요. 건너뛰시는데 양쪽으로 벌려서 이렇게 나옵니다. 아니구나, 이렇게 한 코 더, 네, 한 코 넣고요. 이거 양쪽으로 벌려서 가운데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. 이렇게. 그러면 모양이 이 상태가 됐습니다.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다 떠보겠습니다. 이렇게요.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고 갈까요?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. 코가 이렇게 있는데요. 마지막 코에서 하나를 건너뛰실 때 아래로 코가 나와서 빠져나옵니다. 그리고 다음 코에다 한 코 넣으시고요. 그 다음 코에다 세 코를 들어가는데 세 코 들어갈 때 흰색 하나 들어가고요. 가운데 코 넣으실 때 파란 걸 아래다 연결해서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한 코, 세 코, 한 코 그리고 하나 건너뛰시고 한 코, 세 코, 한 코 또 하나 건너뛰시고 이 방법대로 쭉 한 바퀴를 가장자리를 다 돌리실 거예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쭉 해가지고 오겠습니다. 하나 정도 더 묶으셔가지고 숨기셔도 되는데 저는 이대로 마무리할게요. 해서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커다란 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직사각 모양이고요.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으로 해서 포인트를 줘서 좀 시원한 느낌을 줬습니다.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러브예정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예쁜 작품 많이 만드세요.